시간과 맥락으로 금요 기도문 모임 집회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악하고 험한 세상에 저희들을 혼자 걸어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을 해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기도꾼 모임 집회로 저희들을 주님의 몸인 제단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 하늘 문을 여시며 저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시며 또 영안을 활짝활짝 열어주셔서 성령의 각가지 은사가 부릴듯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번도 가져갔다가 그저 돌아가는 분 없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25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세상 친구를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우리 5절 말씀까지 천천히 함께 봉독 드리면서 은혜 나눕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실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로 축복으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한번 해보실까요? 뭐 하라고요? 자,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망의 근세를 다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을 하시고 부활하신 그 몸으로 영이지요. 40일 동안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 땅에서 함께 계시면서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모든 사역을 제자들에게 다 이양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에게 약속한 아버지 그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리라. 보내주시리라. 아멘.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참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디죠? 서울이죠. 그러면 조지아 주의 서울은 어디죠? 애틀란타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똑똑하시네. 아이고 대단하시네. 아멘. 자, 그것까지 다 아시네. 하여간 그래서 예루살렘은 영적인 바로 이스라엘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이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사형을 시켰는데 아니 문 뜬금없이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온통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당황을 하는 거예요. 급하죠. 왜? 자기들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강도들과 함께 사형을 시켰는데 그 사형 당했다는 사람이 다시 살았다는 것, 이건 정말 믿기 힘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다시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역사를 펼치고 있으니 이것은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비상령을 내려서 무조건 부활한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잡아들이라. 그래서 비상령이 내려져서 온 예루살렘 천지가, 유대 천지가 지금 서서히 시퍼런 그러한 위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지키기에는 우리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보가 아니고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야 너희들 저 시골로 갈릴리나 그리고 안 되면은 저 사마리아까지 도망을 쳐가지고 그곳에서 가만히 숨죽이고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탁 나타나라 이러면 아멘 하고 다 믿지,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응? 아니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 다 붙들려 죽어라는 말인가?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응? 샅샅이 그 군사들이 지금 예수를 따라다니는 부활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현안이 돼가지고 서서히 시퍼렇게 이들이 지금 막 뒤지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그 예루살렘 복판에서
수도에서 날 잡아가라 이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그래 우리 예수님이 형편과 사정의 입장을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께서 모든 그 유대인들 지금 자신들을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눈을 다 피하게 하고 지켜주리라는 그 묵시적인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니 그렇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그냥 잡혀 죽으라고 너희들 예루살렘 그냥 떠나지 말고 응? 모여서 기도하고 응? 나 여기 있다 잡아가시오 이래 선전포고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 응?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 따라해요. 바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바보가 기적을 맛본다.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없어. 멍청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을 줄도 모르고 아멘 하고 바보처럼 그냥 그렇게 있으라고만 있고 가라고만 가고 기다리라고만 기다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조해 주신다는 그 묵시적인 약속이 들어있다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주님 다 아시면서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너희들에게 내가 곧 보내줄 거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간격을 전부 지켜봤어요. 실제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 마가의 제자의 다락방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을 지키고 계셔? 예루살렘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멘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루살렘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어두운 곳까지 내려가시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을 통하여 세워놓은 주님의 몸인 제단을 영적인 예루살렘이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 자리는 사람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를 세워놓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몸이 되셔서 이 교회를 주님이 지금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몸된 주님의 교회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 이렇게 표현을 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이 내리신 직분을 벗어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종교행위하고 그리고 친교하고 자기들 한을 풀고 그런 하나의 단체로 그런 하나의 센터로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겨. 왜? 그 대장 지가 하려고 하니까. 장로되면 벌써 대장 노릇 하려고 그러고. 왜?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아니 감히 주님이 하나님이 그냥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그 온몸이 찢기는 6시간 고통을, 멸시를, 천대를 다 겪게 하시고,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얻으신 또 세우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아니 사람들이 이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몸인 제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었지만 여러분들은 벌써 축복의 문이 확 열렸어. 아멘. 그러니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신앙을 알아. 안 들어가 봐도 안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게 되느니라. 교회 생활을 정말 주님의 몸, 주님을 섬기듯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내가 주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리고 이렇게 충성하는 이런 성도가 돼야 되지. 교회에서 벌써 자기 목소리가 나타난다. 이건 벌써 신앙 예루살렘을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론을 잘 몰라서 그러지. 교회론을 바로 배우면 참 교회만 생각해도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고 교회만 나와서 앉았어도 은혜가 막 물밀듯이 몰려오고. 아멘. 교회 이름만, 교회 생각만 해도 우리가 마음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마치 어머니 품속에 탁 내가 안겨있는 것처럼 포근함을 느끼게 되고, 교회만 생각하면 새 힘이 솟구치게 되고, 이건 벌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금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되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다 운영해 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몸인 제단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성령님이 다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론 하나만 딱 바로 알면요, 우리는 복을 안 받으려 해도 복을 받아. 어떤 복을 받냐? 첫째로 믿음의 축복이 와. 아멘.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안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주인이신데 그분의 마음을 흡족해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몸인 제단을 우리가 바로 섬기고 받들고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 뜻을 다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육신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공급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만큼 축복의 바로 원산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걸 바로 가르치는 종들도 없어요. 요새는 타락해가지고 이상한 말씀을 가르치니까 바로 배워야 돼요. 바로. 그러므로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신 말씀은 주님의 몸인 제단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라는 것은 자기의 맡겨진 본분을 다 해라.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전도사 직분, 목사의 직분, 전부 직분을 사람이 준 것 같은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에이, 목사님. 아니, 뭐, 목사님이다. 그 종이 쪼가리가, 뭐, 성부와 성자 이름으로, 뭐, 집사 장로에 임명한다. 뭐, 이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벌써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 거룩한 성직을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몸된 제단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신 바로 직분이니 이것이 바로 면류관이 될 수가 있으니 어떻게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 예수님에게 봉사하는 것이고 교회에 열심히 헌금 생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헌금을 잡고 심는 것이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이사를 갈 때 여러분 돈 하는데 돈을 가지고 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하늘나라 얼마든지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 아멘? 얼마든지 다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져가? 어떻게 가져갑니까? 아멘. 똑똑하셔 역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헌금을 심어놓으면 이게 하늘나라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헌금을 받으셔서 그 헌금을 가지고 다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고 성결을 감당하시고 부재를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날로 내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 내가 드리는 봉사를 통하여 교회가 성장한다.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성장한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내가 전부 이 땅의 것을 옮겨놓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진리를 알아야 돼, 여러분. 그러면 복 받는 거 간단해. 열심히 해도 축복을 못 받아. 왜 못 받는지 알아요? 교회론을 모르니까. 아니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던가요? 아니 예수님이 저같이 이래 보이면 예수님 제가 저 백화점에 가서 가장 비싼 양복 환불 해드릴 테니 가십시다. 그리고 최고 비싼 음식 한 끼 사드릴 대접할 테니 가십시다. 이래가 뭔가 좀 뇌물공세라도 하고 뭐 예수님에게 마음에 드는 이런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 한 번만 그냥 탁 해주시면 딱 출세를 하든지 부자가 되는데 그 예수님이 보여야 말이지. 보여야 뭘 예수님에게 아부를 하든지 뭘 갖다 드리든지 뇌물을 쓰든지 이렇게 하는데 안 보여. 그런데 보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안 섬겨. 이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요. 하나님이 안 속아. 절대 안 속으셔. 아니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의 몸인데 어떻게 주의를 빼먹고 감히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직장의 가장 이사 그런 직분반도 못하게 교회에 하나님의 성직을 장로라는 성직을 그냥
그렇게 내팽개치고 주일날 딴짓 하고 댕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무인 11조를 다 도둑질해 먹고 그냥 뻔뻔스럽게 와 그냥 얼굴을 내들고 다니냐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론을 알고 나면 그러니까 교회 큰 소리도 못 쳐. 교회론을 알고 나면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따지고 큰 소리를 쳐? 근데 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반세기 가까이를 목회를 하면서 수만 것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 봤는데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불충성한 사람 치고 복받은 사람을 아무도 못 봤어. 반대로 말씀드리면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죽도록 교회를 사랑한 사람은 복음 받은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디라고 내가 거짓말을 해. 이 강단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아멘. 큰일 나지 거짓말하면 여러분. 거짓말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제단에 헛소리 못하잖아요. 여러분. 왜? 주님의 몸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교회의 직분을 떠나지 말아라. 그 교회 직분을 지켜라. 그리고 크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천국의 시민의 의무를 다해라. 아멘. 천국 시민의 의무가 뭡니까? 바로 십계명 율법을 다 지켜라 이 말이에요. 십계명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법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아라. 이렇게 10개 율법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계명을 다 못 지켜. 못 지키니까 모세 율법을 완성하러 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율법을 다 폐하신 거예요. 왜? 모민 제단에 와서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으면 성령 보혜사가 함께하고 성령 보혜사가 함께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다 깨닫게 돼서 날마다 날마다 성령님에게 우리가 의존하여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는 삶을 펼쳐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니까 우리는 죄인이 의인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미국말로 뺀서와 같아. 위험해. 요거를 벗어나면 너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네가 마귀나 악한 귀신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요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아라. 우리를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율법 십계명은 우리가 날마다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내 신앙을 볼 수 있는 바로 거울과 같은 거예요. 아멘. 거울.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거울을 보잖아. 아멘. 거울을 수시로 봐야 돼. 왜? 내가 내 얼굴이 안 보이니까 거울을. 내 믿음, 내 신앙이 바로 가고 있나? 내가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바로 하고 있나? 직분 생활 바로 하고 있나? 교회 생활 바로 하고 있나?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냐? 이건 하나님의 율법인 거울을 놓고 자꾸 수시로 나를 바라볼 때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지. 주여, 말씀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또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래, 다음에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주시면서 그 죄를 이겨가게 하죠. 그 죄를 하나하나 이겨감으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넘어졌다가 이겼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들여서 정말 내 마음이 편하다. 정말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기도에 동참을 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성취감이 자꾸 쌓이면서 올라가 올라가 믿음이 신앙이 자꾸 올라가 응? 여러분 축복이 올라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죠. 뭡니까? 첫째,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너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우린 십계명을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 아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면 이 십자가가 우리를 날마다 부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날마다 거듭나서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성령님이 임마누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현재는 부활신자와 유대인 종교인들과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교회도 응? 율법주의적인 교회와 응? 여러분 은혜주의의 응?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가 진짜를 밀어내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뭐, 그런 집회를 하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뭔, 방언을 하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방언에 통변을 하고, 방언으로 찬양을 드리고, 이런 정신 빠진 목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목사들도 안 했지만, 아저씨들, 아줌마들. 그 목사라고 부를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 세상이 12번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 믿으시면 안 돼. 속지 마세요. 속지 말아요. 그거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이 못한 자, 유대 율법주의자들, 유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처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거듭나서 사는 영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마음속에 심령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이 부러지는 대로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난,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가난아 물러가라. 물러갑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약속하셨잖아. 내가 한 것을 너희들도 다 할 수가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아멘.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왜 거지같이 삽니까, 여러분? 왜 거지같이 살아? 근데 이 소리 하니까 또 혼날라. 내가 요즘 입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나는 부원강서로 시작을 한 목사기 때문에 좀 입이 좀 걸어. 그래도 여러분이 용서하셔야 돼. 개떡같이 이야기하면 찰떡같이 여러분이 알아듣으시. 아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 목사님이 설마 나보고 거지되라 그랬겠나.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 그치, 여러분. 근데 그게 시험 들면 안 돼. 그건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너 죽어라 이래도 아멘. 왜? 죽으면 사는 역사가 임하는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과 은혜를 받은 사람의 차이는 뭐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이 신앙이란 거는 그건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확실하게 내가 체험을 하면, 구원을 확실하게 체험을 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능력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회개, 회개, 회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드라이브하고 가다가 옆에 사람이 꽥 끼어들면 에이 나쁜 놈, 에이 죽일 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 놓고 돌아서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아이고 좋은 분 축복받을 분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게 또 내 속에서 안 그러네. 그러니까 날마다 이게 회개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자꾸 회개를 할수록 나를 자꾸만 자꾸만 거룩하게 성화를 시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는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개. 아멘. 회개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만이 그 회개를 하지, 요새 사람 회개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후회는 해도 회개는 안 해.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그 명예를, 그 권력을, 그 돈을, 내가 그 부를 누리려고 탐심을 품었구만요. 주여 용서하소서. 주님 뜻대로만 가겠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만 가겠나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니까. 같은 값이면 여기에 수만 명을 다 놓아놓고, 그리고 정말 세상 이야기로 삐까 번쩍하게 이렇게 목회하고 싶지, 그거는 내 생각이고, 그거부터가 벌써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보내주시는 대로면 주님의 양을 주님이 보내시지 내가 끌어와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교환이 뻗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은 주시는 대로 제가 목양을 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식도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먹이겠나이다.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의 뜻대로만 따라가는, 이게 바로 목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 그거 벌써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에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으니 그 강도로 하여금 옷을 벗기고 그리고 매를 맞고 그리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돼가지고 그 강도는 그 사람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느냐에 대하여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강도를 만났어요? 왜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어때요? 세상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 만난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읽어야 돼요. 왜 강도를 만났냐?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었으면 강도를 안 만났어.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내려가는 가운데 강도들이 보니까 주머니 돈을 가지고 가고, 응? 뭔가, 응? 털 것이 보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응? 그 강도들이 그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먼저는, 응? 옷을 벗기고, 옷을 벗긴다는 말은 믿음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리고 있는 재산을 다 강탈하고, 그리고 얼마나 얻어맞았던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만 죽게 되었더라. 그럼 강도들은 여러분 돈만 뺏어가면 다행인데 돈을 뺏어가면 이 마귀 강도들은 꼭 건강까지 뺏어갑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신고를 못하도록 그만 죽게 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이런 사람들이 사업의 강도를 만나고 건강의 강도를 만나고 여러 모양으로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아우성을 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문제는 내려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직분을 내팽개치고 여리고로 세상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입장과 어떠한 현실의 문제가 닥칠지라도 절대 내려가면 안 된다. 아멘. 올라가야 돼. 신앙은 올라가야 돼. 기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응? 믿음이 날마다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응? 날마다 여러분 십일조가 올라가야 돼. 십일조가 올라간다는 것은 내 소득이 올라가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우리 말씀이 은혜가 자꾸 올라가야 돼. 내려가면 강도 만나. 이건 100% 강도 만나. 내려가는 것은 마귀 사탄이가 인도하는 것이고 올라가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벌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내 모든 삶의 기쁨 날 충만하네. 주 안에서 가담는 생명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얼굴 표정이 별로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막 얼굴이 푸르게가 입었어. 나오게 돼 있어. 왜? 기쁨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 안 받은 놈이 놈이라 그래도 괜찮아. 은혜 안 받은 놈이 민목사처럼 이렇게 예배 인도하면 무당이라 그러고 미친놈이지 그 놈이. 지가 제 놈이 한번 성령 충만하면 입어봐 막 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불이 붙었는데 안 뛰어 제 놈이. 아멘, 아멘, 아멘.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고신척 최고 아주 거룩하여서 제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박수치고 좀 미친놈이다. 어디 하나님의 교회에서 박수를 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랬던 사람이 핍박했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팍 성령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기쁨이 넘쳐가 막 내게 광과통 막 이거 그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막 펌퍼질을 하니까 기쁨이 넘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심을 할 염려가 그 시간이 없어.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세임을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생활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해야 돼.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쁨의 거는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성령에 잡히면 딴 길로 갈 여가가 없다니까. 민목사 보잖아 여러분. 딴 길로 갈 여가가 어디 있어. 하나님 따라가기가 바쁜데. 응? 얼마나 기뻐. 아멘.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그룩한 자기가 뭘 그냥 종교 행위를 해가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사람 없으면 나쁜 짓 하고 사람 있으면 거룩한 채 하고 이중 생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쇼커를 최고 먹었는데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제가 목사 초년생 때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너무너무 흠모했어. 근데요 그분을 최고 내가 미워했어.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왜냐 아니 종로에 어느 날 갔는데 큰 다방에 들어갔어요. 손님하고 차를 한 대 딱 시켜놨는데 아니 맞은편에 그 총회장 탁 앉아있는 거야. 내가 그 완전히 모르지 못 본 거야. 근데 탁 이렇게 찍히니까 여기에 담배가 나와. 담배 딱 빼가지고 탁 물고 야 저 새끼 저거 아주 지기뿍가 그냥 가서 그냥 크먹 지어받고 싶더라니까. 배신감이 내 젊을 때 아니에요. 젊을 때 저런 놈이 어떻게 총회장이 된 놈이냐. 근데 아니 내가 잘못 봤겠지. 그런데 순간적으로 카운터에서 다방 카운터에서 아무개사님 전화 왔습니다. 그놈이 확실해. 그놈이 전화 받는 거 보니까 확인 사살까지 하게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 교단을 딱 나오고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나에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안 했어. 다른 사람이 말은 안 했어. 그 대신 내가 갖고 온 사람들 보고 거기 있지 마라. 뭐 이유는 묻지 마라. 이유는. 근데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참 비단결같이 잘해. 그런 놈이 담배 못 끊고 담배 숨겨가야 되는데 다방에 담배 피우는 이게 목사예요. 자 오늘날도 그런 놈이 많아요. 술병 차고 댕기는 놈이 없나. 이중생활 하는 놈이 없나. 이것들이 목사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참, 그러니 여러분, 어느 사람을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믿을 사람이 없어. 지금은 너무 타락을 해 있어가지고 이런 소리가 뭔지 알아요? 아니, 담배 피울 수 있지 뭐 술 먹을 수 있지 무슨 소리 하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보시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 성전인 거예요. 아멘. 성전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어?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것들이. 그러니 여러분, 이 말세가 가깝게 왔잖아. 지금 말세가 너무 바짝 와 있는 거예요. 눈으로 여러분 보이잖아요, 지금. 지금은요, 이 말세는 죽은 송장이 산 사람을 다 걸어 넘어뜨려. 지원자나 율법주의 지원자나 그냥 신앙 종교 생활 하면 되는데 바른 믿음 가진 사람 다 나잡아뜨려 무너뜨려 다 넘어지게 만들어. 지금 이게 말세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정말 잘 선정해야 되고 목사 진짜로 여러분 현미경 가지고 잘 봐야 돼. 뭐 대학 뭐 나온 인류대 그거 소용없어요. 공부 못했어도 공부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도 진짜 예수를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령과 함께하는 십자가를 품고 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이런 종을 만나야 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따라서 지옥 가. 따라서 같이 지옥 간다니까. 뭣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한꺼번에 그냥 다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마귀들이 하는 지금 마지막 지금 최악의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밤에 당부하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 안에 여러분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냥 믿으세요. 아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기다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간증하고 마치겠지만 목회하면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2016년부터 2010년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루를 내다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거 여러분 직업학교를 세워서 러빙 헨저를 세워서 이제 회사가 겨우 이브닝 포인트가 딱 넘어가려고 하는데 또 나쁜 인간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고객을 하루아침에 48명을 쫙 빼가고 가니까 아 이게 또 막 주저앉는데 이야 이제 그냥 눈송이처럼 이 빚이 늘어나는데 60만 불, 70만 불 하루에 수표가 은행에 5만 불, 8만 불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물밀듯이란 말은 자고 나면 계속 밀려온 정신을 못 차려. 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성령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내가 극단의 선택을 했을 거예요. 아마 죄송한 말 극단의 선택을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저녁에도 그냥 끌어내가지고 그때 뭐 교회가 뭐 없으니까 오피스에서 밤새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그래 부르짖으면 신기하게 그 이튿날 5만 불 8만 불이 또 막아줘. 하 이게 3년 이상을 끌고 가는데 이야 참 여러분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저녁에 야 내일 아침에 안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뜨면 내가 은행에 갈 일이 없는데 오죽하니 여러분. 그러다가 하다가 안 돼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빌딩을 이걸 좀 재패가지고 우리가 한 85만 불을 빌립시다 이래가지고 그러자 이래가지고 이제 LA에다가
론을 해달라고 아는 척으로 이렇게 통해가 했더니 LA 하나은행이라는 곳에서 좋다 85만 불을 빌려줄 테니까 감정을 해야 돼. 감정기를 만 불을 보내라. 아니 100불도 없는데 무슨 만 불이 있어. 그래서 그냥 뭐 별짓을 다 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요. 뭐 폐물이란 폐물 다 그냥 200불 300불 만 불을 해보낸 거예요. 아 이게 일주일이 지나도 감정을 안 나오네. 2주일에도 깜깜무소식이야. 열이 얼마나 왔는지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시오. 아 지금 예?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데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러니까 그 직원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우리가 감정을 내보내려고 딱 최종적으로 크레딧 체크업을 딱 했는데 아니 뭐가 크레딧 카드가 한 게 연체가 딱 떠올라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고 임원회가 열려가지고 임원회에서 이래도 론을 해도 좋다 이렇게 돼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개소리 하냐고 내가 막 소리를 질러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실제로 저희 집사람이 백화점에 깜빡하고 크레딧 카드 페이를 그것도 몇백 불 안 돼. 그걸 놓친 거야. 그러니까 거기 탁 뜨니까 그 순간에 노한 거야. 성질이 얼마나 돈 돌아보내! 막 이거 난리쳐. 안 보내면 자식들 뭐 어떡하든 당장 보냈더라고. 걸어놓고 나니까 이제 또 캄캄해. 방법이 없어. 그 후에도 한 1년 동안을 야 죽을 고비를 쳐가는데 근데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은 마음은 너무 편해. 그렇게 어려운데도 근데 어느 날 우리 건물 앞에 도시계획이 도로가 확 뚫린다는 그 소식이 들리면서 은행 론을 하려고 하는 만큼 보상금이 딱 책정이 돼 나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 그 건물이 게스테이션이 3년 동안을 비어 있었어. 왜 안 되니까. 렌트를 넣으려고 1500불이라도 받으려고 렌트 계약하려고 하면 뭐 왔다 갔다 그냥 가버리고 그 렌트 계약했어도 큰일이지. 도시계획 들은 걸 속이고 한 걸로 되지 우리가 또. 아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가운데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걸 기다리도록 인내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지난 날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일생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가장 많이 했을 때가 언제냐 그때였어 그때. 아멘. 진짜 기도 많이 했어. 그럼 뭐 기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때 영적인 목회 철이 들은 거예요 내가. 그때까지는 철이 없었어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를. 그때 철이 들어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원 없는 기도를 드리면서 4년을 끌고 가는데 그 4년의 고통의 시간이 지금도 생각하면 깜짝 놀라 제가 그 지난 4년 어떻게 그렇게 참고 왔는지 우리 여기 두 이사님들 계시지만 저분들이 진짜 미안하지. 아니 월급을 세상에 7개월씩이나 밀려가지고 참 저분들도 훌륭한 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예사님 거기서 또 사모님이 더 훌륭하셔. 어떻게 살림을 해나가셨는지. 우리 고이사님은 그냥 눈만 끔벅끔벅거리지 그냥 내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미치는 거야. 이분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왜? 아니 세상에 7개월 동안 월급을 못 드렸으니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 그동안 뭘 먹고 살았냐 이 두 분이. 그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터지. 그런데 참 그렇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지도 않은 그 보상금을 터크하게 주심으로 오늘 이 제이그룹이 이렇게 건재하게 쓴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 85만 불을 딱 타가지고 왔는데 야 이건 돈이 없을 때보다 더 심각하네. 왜 심각한지 알아요? 아니
빌린 돈, 그동안 밀린 돈을 다 주고 나면 5만 불도 안 남아. 응? 그러면 세상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나쁜 놈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먹튀하면 85만 불 버는데 이걸 다 갚아주면 그 돈이 들어오는 보장이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게 빚을 그동안 쓴 거 적자라고 다 갚아주고 나면 돈이 없는데 또 운영비가. 거기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제가 2주 동안을 그 돈을 못 쓰고 묶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최종적으로 제 집사람이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나는 모르겠다. 나는 간이 쫄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예! 다 합시다 그냥. 다 그냥 날립시다 그냥. 어이구 할렐루야. 그 어떻게 그렇게 다 날려버리라고 그냥 다 주라고 막 수표를 막 끌어대는 거야. 할렐루야. 야, 참 그것도 하나님 성령의 역사지. 근데 나는 간이 졸여가지고 큰일 났네 이제. 응? 왜냐 이거 다 날려가지고 만약에 응? 성공을 못하면 나는 어떻게 이제는 진짜 이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결단력을 보시고 참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기다리라.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사랑은 언제나 그냥 오래 참아야 되지. 아멘? 사랑의 본질을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참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해하지 못할 아픔, 고난이, 환난이 와도 주님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만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며 그 때를 통하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